네,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고개알개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좀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가 세종시 고복조숙이라는 데인데요. 그 앞에다가 이승현의 얄개 카페라는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쪽에 뭐 지나가시는 길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맞이하고 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20여 편 이상을 줄줄이 계속 시리즈를 찍었는데요. 저희 카페 앞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 추억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꺼꾸리군 장다리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꺼꾸리와 장다리 워낙 유명했던 원작이었고 만화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이걸 영화로 고괴물로 영화해서 제가 키가 김정은 씨보다 조금 커서 제가 장다리를 했고 김정은 씨가 꺼꾸리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고교 고단자라고 해서 이제 그 태권도 시골의 촌놈이 운동만 하고 살던 촌놈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왔다가 여러 아주 악당들을 만나서 운동으로 때려부시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물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유명했던 우리 얄개 원작자이신 조은파 선생님께서 쓰셨던 에너지 선생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스승 되시는 돌아가셨죠. 탤런트 고 김순철 선생님께서 에너지 선생 역할로 주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우리들의 고교 시대라는 거는 이제 세 작품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씨 그다음에 저 옆이 옛날에 그 유명했던 가수 장덕 현이와 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보현 씨. 예,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교복 입은 사람이 바로 저고요. 그 옆이 저랑 항상 고개 알게 때부터 같이 저랑 파트너했던 강주희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이 세 영화를 다 따로따로 개봉을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의 장편으로 해서 옴니버스로 만든 작품입니다. 목포에 가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목포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마라톤 대회 장면도 목포 시내를 다 뛰면서 했고 저랑 같이 이제 아주 그냥 악연으로 나왔던 탤런트 이동진 씨가 저랑 같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 고교 우량화는 고교얄개 바로 다음 2탄으로 나온 히트한 영화입니다. 김흥천 감독님께서 이 작품 이제 제 김정은 씨하고 강주희 씨하고
중간시장의 진유용 선배, 그 다음에 정윤희 씨, 함영중 감독님, 이제 우리 매형이 됐죠. 결혼해가지고. 정윤희 씨가 제 누나 역할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고교 우량아가 바로 얄개 다음 2탄으로 바로 나온 개봉작이었습니다. 예. 유신고등학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유신고등학교에서 예, 여름에 그 학교에서 다 촬영을 했던 영화죠. 네. 예, 저쪽에 계신 분이 참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우리 탤런트 배우 출신 손창호 형님이 저랑 같이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저한테 맨날 골탕만 당하고 뒤따라 다녔던 그런 손창호 형님하고 같이 출연했던 이 얄개 행진곡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제가 파이팅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고개 얄개가 이 포스터 이 사진 그대로입니다. 네. 완전 이거 코미디 영화. 예. 땅따리 이기동 선생님, 예. 이미춘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예. 코미디언 권기혁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김종훈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이 아니 벌써라는 그 산울림의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그 노래가 주제곡이고 해서 코미디 영화를 이때 하나 제작을 해서 개봉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괴짜만세라는 작품인데 거기에도 역시 이제 진희영 선배하고 강주희 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게 접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아역배우 출신인데 맨 오른쪽에 여학생 교복 입은 저 여학생이 옛날에 그 호돌이와 토순이라는 어린이 프로의 사회 진행을 했던 저하고도 굉장히 아역 드라마를 많이 했었죠. 옛날 동양방송 시절에 문영궁에서 같이 생활을 많이 했는 우리 최유리 양입니다. 아, 예. 예, 하와이에 유학도 갔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영화도 제작에도 참여했었고 굉장히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최유리 양이 제 바로 밑에 동생 역할로 나왔었고 했던 이 괴짜만세라는 프로입니다.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시면 뭐 옛날 제가 출연했던 영화의 장면 장면들을 아 좀 다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예, 이 카페 오시는 손님들한테 옛날 좀 추억을 되살리고 예, 고교 시대에 나도 옛날에 저렇게 교복 입었던 시절이 다 누구나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시각적인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영화 앨범 추억의 앨범식으로 이렇게 다 진열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겨울에 내년 2월쯤에 이제 정식으로 크랭크인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태양이라는 작품인데요. 비행 청소년들, 대한학교가 주제로 해서 제목이 내일은 태양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그런 경험과 그거를 노하우를 살려서 내일은 태양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이제 내년 2월에 영화 촬영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개봉은 아무래도 뭐 내년 여름이나 뭐 초가을쯤 되겠죠.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태양입니다.